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발음에 사용되는 코드는 먼저 G 코드, D7 코드, C 코드, A 마이너 코드, A7 코드,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치는 주법은 슬로우 고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G를 잡았다면은 6, 3, 2, 3, 1, 3, 2, 3, 6, 3, 2, 3, 1, 3, 2, 3. 이런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반주를 하겠습니다. 코드가 두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마지막에 보면은 C 코드와 D7이 있는데, C에서는 이제 엄지가 5분 줄을 치고, 3, 1, 2분 줄을 같이 치고, 3을 치죠. 이때 이것이 두 박자입니다. 5, 3, 1, 2, 3. 그 다음에 이제 D7 가서, 4, 3, 1, 2, 3. 이렇게 한 마디를 채우죠. 5, 3, 1, 2, 3, 4, 3, 1, 2, 3. 5, 3, 1, 2, 3을 할때 손을 떼줘야 됩니다. 5, 3, 1, 2, 3, 4, 3, 1, 2, 3. 이렇게 가겠죠. 아르페지오로 가다가 위에서 세면은 여섯 번째 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G를 두 박자를 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들어갑니다. 잔, 잔. 스트로크는 전체적으로 잔, 잔, 자, 그,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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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잔. 이런 식으로 기본 슬로곡으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25번째 마디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특별한 표시가 있죠. 이때는 변형적인 주법이 들어가겠습니다. 자안 잔자금, 이거는 같습니다. 자안 잔자금. 세 번째 박자가 자그자, 마지막은 잔자금. 이때 보통 자그자를 칠 때, 즉세 번째 박자인데 새끼손을 붙였다가 네 번째 박자 잔자 갈 때는 다시 떼버립니다. 잔, 잔, 자, 그, 자, 그, 자, 잔, 자, 맨 밑에 줄, 29번째 마디도 그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서, D7으로 가다가, 두 번째 마디 보면은, 내리는 표시와 함께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스타카토가 되겠습니다. 치고 나서 재빨리 덮습니다. 이렇게 되죠? 치고 나서 손을 덮어버립니다. 치고 나서 덮고, 그 다음에, 사랑, 하나하나씩 치면 되겠죠? 첫 번째 그것만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사랑,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마디도 변형적인 주법을 치면서 가사를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 18번째 마디가 되겠네요. 거기서 스트로크로 가다가, 다시 아르페지오로 바뀝니다. 이제 밑에서 네 번, 위에서 세면은 이제 네 번째 줄이 되겠네요. 이거 가는 겁니다 하고 이제 간주가 들어가겠습니다. 간주가 들어갈 때 하고 하나 둘하고 계속 이제 반주를 하실 분은 반주를 하시면 되고, 이제 멜로디를 맡으신 분은 이제 멜로디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간주가 끝나고 10페이지로 돌아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마디가 되겠네요. 22번째 마디네요. 힘들고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다시연으로 인해서. 오른쪽 페이지 다시 넘어왔을 때,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만 하고, 다섯 번째 줄로 건너뛰어서 세 번째 마디로 갑니다. 그게 다자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로 쭉 가다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가 되겠네요. 55번째 마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디, 그때 아르페지오로 반을 가다가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짠짠짠 6323 D7 가서 아까처럼 치고 멈추는 거죠. 이렇게 멈추고 세 번째 마디, 59번째 마디네요. 세 번째 마디 여기서도 이렇게 약간 변형적으로 치시면서 노래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뿐입니다 할 때는 그냥 D7에서 바로 짠 치면서 뿐이미 마지막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번, 2번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8과 10, 7과 8, 5와 7, 그 다음에 끌근 표시가 있습니다. 1과 2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줄을 의미합니다. 맨 밑에 줄이 1번 줄이고 그 위에 줄이 2번 줄이지요. 그럼 8은 포지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기에 맨 밑에 줄에 직계 손가락이 예, 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줄. 2번 줄에는 이렇게 10 포지션에 3번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직계손과 중지손으로 이두 줄을 먼저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손이 물러나면서 7로 가고 두 번째 손은 8에 들어가는 거죠. 1번 손이 5로 물러나고 3번 손이 다시 7로 들어갑니다. 1번 손은 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 7. 5로 갔고, 이제 3번 손이 처음에 갔다가, 7로 갔을 때는 2번 손으로 바꾸고, 7, 8이죠. 1번 손은 5로 가고, 다시 3번 손, 7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G를 잡고, 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먼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